한면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한면과 함께 늘 그렇게 함께 가신 기업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끼고, 이번에 여성경제인총연합회 회장은 원래 해외 순방, 대통령 해외 순방하실 때 수행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 단체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두 분, 현재, 지금 현직이십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한분 계시고, 또 이렇게 여성경제인총연합회 이런 회장님도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또 어떤 여성을, 어떤 리더를 여기서 우리가 뒷바라지를 할지 매우 궁금해를 할 거고요. 이제 앞에서 다 보셨고, 그런 걸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봉사를 하는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자비를 내서 자기들끼리 친목 모임처럼 서로 그 언니 동생이 되어가는 이런 여성 단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영리, 비종교, 비정치를 저희가 또 2년 동안 그런 공모 사업도 했고요. 그분은 주로 도농 간의 그 교류와 녹색 실천,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도시에다 끌어넣는 그런 큰 훌륭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받아서 제가 작년에 주력했던 사업은, 일단 뭐 100세 시대에 내가 건강해야 그 행복도 나오는 거고, 가정에 특히 여성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건강하게 찬란해야 그 집이 건강해지는 그런 자원봉사의 맥락을 가지고 제가 그 국민 체력 100 리프레쉬 운동이라고, 100세 시대에 자기 건강 관리와 가족을 관리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캠페인으로 리프레쉬 100 운동 캠페인으로 지도자 양성을 했습니다. 그 타마 트레이너들을 양성을 했고, 올해는 이제 그 맡은 바, 계획했던 바를 오버해서 저희가 달성을 했고요. 아까 발표하신 대로 발표가 조금 더 아마 세련된 분이 나와서 했으면 엄청 한 10배로. 2016년은 이제 머더 프로젝트가 뭔가, 저희 주력 사업, 그리고 2014년에 실천했던 사업, 이런 거는 이제 한 장씩 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든 현재 공공복지가 수행할 수 없는 부분들, 정서적 부분들을 국가 제도로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송년회 때 저희가 5월 달에 결혼시켰던 신부가 혼자 길을 찾아서 여성 단체 송년회에 참석한다는 거는,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죠. 혼자 그 광주에서 전철 타고 와서 저랑 그 러브샷 하던 거, 저는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한면 봉사를 하면서, 아,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 한면 임원들이 애를 썼구나. 그 요즘요,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이요, 내보내질 않는데요. 다른 사회에, 단체에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학대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저희 단체를 믿었으면 그렇게 아내를 혼자, 본인이 바빠갖고 보일러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기사가 그걸 고쳐야 일을 하는데, 생계 때문에. 그런데 혼자 응시타를 그렇게 보냈다는 거에 저는 그 남편한테 너무 감동스럽고, 또 우리 한면이 이런 잔잔한 보람, 그 둘이 러브샷을 하는 그거가 한면에 어떻게 보면 다문화봉사의 방점이 아니었나. 앞으로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이제부터는 더 따뜻한 사회의 그 하부 구조의 정서 기반을 다문화랑 어울려서 다지는. 우리나라가 2040년도에는 인구가 굉장히 줄죠. 그래서 후손이 없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후손이 대를 이을 수 없는 시대가 되는데요. 그런 면, 그런 정서적인 지지자로 복지 증진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겁니다. 머더 프로젝트는 이렇게 다문화 사회통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그래서 앙코르 해피라고 인생 2막에 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를 기획하고 있고요. 근골격 질환 예방 운동은 100세 시대에 자기 건강 관리, 의료비를 절감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신분화는 아마 차기 회장님이 어느 분이 혹여 식음료 쪽에 이런 그 먹거리 쪽에 그분이 되시면 또 그분이 또
특화시켜서 한 면을 또 주력 사업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전에 했던 사업은 베이스에 이렇게 또 깔리고, 또 뭐 유아 쪽이시면 유아 쪽인 거를 또 주력 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또 전체가 거기에는 밀고, 또 봉사는 습관처럼 기존 봉사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기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됐을 때 우리나라의 고독사나 100세 시대에 독신가구 증가, 조기 은퇴로 인한 가정의 황폐화가 조기 은퇴로 인해서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아내가 그럴 때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나와서 단체 활동을 하면서 자기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길로도 큰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면화 증가하면서 우리 자손들하고 같이 살 애들에 대해 저희가 동화시키고 같이 품는 그런 봉사를, 이 어두운 색깔을 이렇게 밝은 색깔로 하는 게 한미연의 머더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2014년에는 오승용 회장님 저렇게 자원 재활용, 아나바다 운동, 그리고 뭐 창의적인 녹색 실천 이런 쪽으로 주력을 하셨다면, 저는 제 주특기인 국민체력회복운동, 근육, 근골격 질환 예방, 가정에서 하는 홈 피트니스에 대한 걸로 차별화를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2015년 목표를 달성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는 2016년에는 삼촌 이모 뵙기가 들어갈 겁니다. 다문화 결혼식을 시켜준 자녀들하고 10명이 한 조를 만들어서 한 달에 5,000원씩 내서 10명이 5만원을 가지고 한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이모나 삼촌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강미애님이 뭐 내 모임이 있다, 그럼 모임에 한 10명 정도를 5,000원씩 해서 우리 기왕 한 달에 한번 모이면 한 달에 한번 5,000원씩 내서 이런 어린이를 한번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당번을 정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을 누가 방문을 해서 과자도 사갈 수 있고 집에서 안 입는 옷도 갖다 줄 수 있고, 그런 그 연계성을 갖는 상징적인 봉사를 올해 요 추진위원장도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요. 타마 국토순례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타마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저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타마 국토순례단에서는 저희 자문위원님들이 많이 단합을 해서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주요 추진 사업은 뭐냐? 주력으로 할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족 체력 회복 운동으로 정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국민 체력 회복 운동 캠페인을 했고, 이번엔 이제 또 좀 축소를 해서 타마 벌룬티어들이 양성이 됐기 때문에 그 벌룬티어들이 이제는 자기 지인이나 가족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그 기능자로서 트레이너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커뮤니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타마는 뭐냐? 2005년도에 그럼 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거니까 무엇이었느냐? 그 2개년, 제가 임기가 2년입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1년인 줄 알고 부임원은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러셨는데 저희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국민 체력을 회복하는 거, 약이나 이런 의사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근육을 관리하는 거, 이거를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셀프 홈 피트니스, 아까 우리 김석순 그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어깨 많이 굽으셨었거든요. 저분이 이렇게 되셨었어요. 오랫동안이. 그런데 그 운동을 통해서 아까 서 계신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관심 있게 보고 나니까 이 어깨가 펴지면 노인이 얼굴이 이렇게 되죠. 근데 어깨를 펴면 얼굴이 펴져요. 지금 근육은요 이렇게 옷처럼 같이 연결이 돼요. 뒤에서 당기면, 그래서 만약에 주름이 막 진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구부리지 않았나. 근데 등을 펴면 이렇게 같이 당겨가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하나하나 이론적으로 알려드리는 사업입니다.